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을 김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86살 할아버지가 수레에 폐지를 담습니다. 몸을 애는 추위 속에서 꼬박 3시간 동안 거리를 다녀야 겨우 수레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가득 폐지를 모아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3천 원 남짓. 집에 들어서도 온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외투를 여러 겹 입어야 할 만큼 방 안은 춥습니다. 돈이 겁나 보일러 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이 개시시. 나 있어도 좀 어깨 나갑니다. 남은 2천 원이라도 벌려고. 계속되는 한파에 재래시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뚝 끊겨 장사할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열한 과일들이 하나둘씩 어는 바람에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2, 3일은 추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날도 솔직히 추우니까 뭐 다 못 입고 얼은 것도 많고 요즘 뭐 좀 에너지 많아요. 낙동강은 강변이 얼 정도로 수온이 내려가 고기잡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물을 건져보지만 물고기 서너 마리가 하루 수확의 전부입니다. 우리 여름에는 고기를 이제 겨울에 주로 잡는데 고기 안 돼서 기름값을 못 해. 갑작스럽게 맹위를 떨치는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